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 하나님과 사귐으로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주보를 참조하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약 3개월 동안, 3월 말까지 이 요한일서를 통하여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예배의 시작,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시작할 것인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보통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들을 해주셨는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셨던 이 많은 일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또 우리가 이렇게 살며 기도하며 또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나에게 늘 좋은 일만, 또 내가 기뻐하는 일만, 또 내가 감사하는 일만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한 주를 생활하는데 어떤 고난도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정말 내가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한 주간을 정말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보낸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때내 마음이 답답해지고 내 입이 다물어지고, 하나님을 아무리 내가 묵상하려고 해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불편함, 답답함, 또이 억울함,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예배가 되지 못하고 냉랭해질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상황도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사실은 나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내 마음에 어떤 그 불편함이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그분은 나의 사정과 상관없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그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내가 입을 열어서 찬양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많은 혼란이 오게 되며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서 실족할 수도 있는 그 같은 상황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린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제목과 마찬가지 제목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방금 읽었는데 여기 보면 이 그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처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는 언제죠? 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처음부터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신 그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분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생명. 그분은 처음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 사람들이 있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를 우리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하고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나씩 생각해 보면 굉장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사도 요한이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하고 존재가 다르시구나. 그리고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렇구나. 그분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분은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나타내지게 되는 그 방법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제 안에 있는 제 생각과 제 견해와 제 경험을 제가 말로 표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경험한 것들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내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죠. 말의 능력입니다. 말은 나를 통해서 내 뜻을 그 말을 통해서 내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주시는, 나타내주시는 그 같은 존재가 되신다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즉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면서 그분을 사도 요한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또한 자세히 보았고 또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볼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을 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이 그 하나님을,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을 자기가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자기가 보았고 만졌고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분을 지금 2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요한이 처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사귀기 위해서, 성도들이 서로 사귀기 위해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제는 성도들이 우리의 성도들끼리 있는 것 같은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교제라고, 사귐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아침에도 우리가 늘 매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신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아버지와 교제를 나눈다, 사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와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 14장 6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우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자 할 때, 사귐을 가지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과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며 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우리를 이끌어들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죽으셨고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만찬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만찬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는 그 주의 죽으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죽으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랑과 거룩하심까지 우리가 나아가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사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됐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앞에 우리는 엎드러지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높여서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그분의 권위와 존귀하심을 우리는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 영광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분과 사귐을 갖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냥 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지요. 우리가 결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기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그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거룩하심을 가지고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것을 감격 가운데 노래하게 되고 엎드려서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주보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우물가에서 예배에 대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놀랍죠? 이 여인은 이 여인과 함께 예배에 대한 대화를 나누셨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조상들은 이 산, 이 그리심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다. 그리심 산은 아무 소용없다. 거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뭘로 보았습니까? 장소. 장소였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가 이 여인에게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예배하느냐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느냐 이것이 그 여인에게는 너무 큰 숙제였고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참 예배가 될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것 같은 때가 올 것이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정말로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 근데 그 예배가 어떠한 예배냐면 그 뒤에 보시면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배를 장소의 문제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죄 많잖아. 내가 참여했어. 장소의 문제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았느냐. 내가 주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내가 참여했느냐 참여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렸느냐 드렸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제가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이것만 가지고
내가 만찬 예배 시간에 함께 했고 떡과 잔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 다음에 나와 있는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저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냥 내 마음에 또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 그것에 그냥 이렇게 감사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떡과 잔을 나에게 주시고 이것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그 주심에 동참하도록 만든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좀 더 알게 되고 그분의 그 성품과 인격을 우리가 알게 되는 이 교제의 모습, 사귐의 이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31년째인데 이제 처음에 제가 결혼해서 제 아내와 이렇게 사게 될 때, 생활하게 될 때 제 아내가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제 아내가 저에게 하는 일, 나에게 이렇게 밥을 해주고 또 나에게 어떤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주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참 고마움도 있고 사랑스러움이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아내가 저에게 때로는 실망도 주고 때로는 제가 화도 나게 만들기도 하고 정말 막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일들도 제 아내와 생활하는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멈춘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가 나에게 하는 일, 나에게 해주는 일만 가지고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문제가 커집니다. 그렇죠? 나에게 잘해줄 때는 사랑스럽지만 나에게 잘 안 해줄 때는 어떻게 되죠? 네, 그럼 이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저에게 하는 여러 가지 행동 중에서 제 마음에 들지 않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살아온 그 환경이 다르잖아요. 자라온 배경이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참 많이 행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짜증도 내고 때로는 다투기까지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아내와 제가 무엇을 합니까? 대화를 나누죠. 사귀는 시간을 가집니다. 교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자기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자기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집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나는 이런 것들은 좋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때 우리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래요? 나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군요. 몰랐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제가 오해했던 행동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죠. 아, 그렇구나. 그게 나를 미워하거나 내가 싫어서 한 행동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생활해왔고 원래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것이 좋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을 한 것이었구나 라고 알게 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 제가 이것을 알게 됐다고요? 교제 때문에, 사귐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하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그게 알게 되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제가 분명하게 알게 된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제 아내가 저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지 제 아내가 저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0년 넘게 살아오면서 제 아내가 저에 대해서 사랑이 변하지 않고 지금도 역시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를 사랑해주고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제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사귐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내가 전해들을 때, 그를 이해하게 될 때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그걸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것, 나에게 해주시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여기서는 우리는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항변하고, 하나님 전 정말 억울해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때는 참 제가 힘들었는데 하나님 왜 이 일을 저에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준비하셨다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이것을 우리는 사귐이라고 말하고 교제라고 말하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므로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계획을 갖고 행하신다는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불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가운데 계시며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큰 감동과 감
감격이 있는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때 하나님을 비로소 예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아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답을 받게 되는 이 같은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며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 그 요한일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후반절에 보시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교제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교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앞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귐이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는 주의 만찬에 나와서 우리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 혼자만 하는 예배라면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편협되고 굉장히 좁은 의미의 예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굉장히 폭넓은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게 될 때 그것을 그분의 그 같은 고백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묵상하게 된다면 정말 이 가슴 벅차오르는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는데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와 정말 놀랍다 그 영광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고백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과 교제한 하나님과 사귄 하나님의 그 성품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게 될 때 우리가 모인 이 자리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는 영광이 가득 찬 정말 그 영광의 가운데 영광의 광휘 가운데 들어가서 주체할 수 없이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매님들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입을 열어서 감사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입을 열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자매님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사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나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 아멘 하면서 내가 경험한 것에 더 넘치도록 배가 시키고 또 넘치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 그저 형제들이 그냥 형제들만 하는 예배에 내가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거듭난 모든 성도는 다 예배자로 나오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예배의 참여자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 우리가 이 생활하는 가운데 경험한 것들,
나에게 일어난 일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보면 믿음으로 승리한, 성공적으로 믿음의 삶을 산 선진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 승리하며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35절 이후에 36절부터 38절까지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고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모습이 과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가 성공적인 삶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고 실패자라고 말을 하고 불쌍히 여기고 정말 한심하다고 말하는 그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이분들은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에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정말 세상에서 나오자와 같고 실패한 사람 같고 망한 사람 같은 이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죽음까지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온 그 같은 믿음의 증인들이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지금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적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실패하고 정말 망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광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의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가 더욱더 알게 될 때, 우리는 나의 어떠함,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사귐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일주일 동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같은 사귐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주의 만찬 앞에 나왔을 때 정말 그 감격에 그 넘치는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 묵상하는 그 주제들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묵상하라. 그런데 그 일에서 멈추지 말고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묵상하라.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라.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서 경험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라. 내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 일상을 일상으로 지나가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렇게 함으로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내게 행하시는 그 일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묵상하라. 내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을 불평하기보다 그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리고 그 고난을 조금씩 해결하며 점점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하라. 하나님의 크심과 전능하심과 온유하심과 사랑하심과 자신을 희생하심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며 영원하시고 못 이룰 일이 없으신 분이심을 묵상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며 위로하고 계시며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도우시며 나를 치료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분이심을 묵상하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결코 나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켜보시며 그의 날개 아래 모으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분임을 묵상하라. 마지막으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눈을 떠서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묵상하라. 제가 그 미국에 갈 때 비행기 안에서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제가 이렇게 메모해 봤는데 이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메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많은 것들이 있죠. 저는 이제 우리가 3월달까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 나눌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것들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것들이 나오려고 믿습니다. 영길 자매님들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한 것을 가지고 우리 서로가 교제하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